자, 오늘 이렇게 귀한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자, 통하라죠. 오늘 직분자 수련회 주제가 누구랑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통하시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을 달려만 왔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중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가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내 손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예, 그래서 돈은 있는데 왠지 모를 다른 문제가 자꾸만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나에게도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죠. 예,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둘째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브닌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이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죠. 제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남편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에 그의 마음의 표현으로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보다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걸 본 브닌나는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괴로움과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이제 딸만 있는 딸 여섯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동 아들입니다. 지금 89세인데 그 시대에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를 일찍 장가 보내서 예,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여러 명 낳을 계획으로 일찍 장가를 보냈는데 예, 외아들인 우리 아버지 장가가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낳은 아이가 딸이었고요. 그래도 다음에 또 아들 낳으면 되겠지 해서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로 산의 남자를 이름에 여자 이름에 넣어줬어요. 그렇게 또 기대하고 기대하는데 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마다 아유 쯧쯧 뭐 하나 달고 나오지. 그것이 예, 우리 가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저를 보면 하는 노래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되게 예민해요. 여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로서 큰 과수원 일을 도맡아 해야 될 정도로 바쁘셔서 아이들을 일일이 챙길 수 없었고 저는 태어남 자체가 서운함 자체였던 저는 모든 사람의 서운함을 안고 특별히 챙겨주는 사람 없이 혼자 세상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하면서 소심한 성격에 늘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소심하고 여린 아이는, 아기는 부모가 특별히 보살피고 특별히 손을 잡고 세상으로 함께 나가줘야 되는 이런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보살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항상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긴장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초조하고 불안했던 저는 늘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어주면 그때부터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고요. 뭐 잠자리라도 하나 잡아오라 하면 그걸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지? 항상 걱정에 쌓여서 살았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오라 하면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떼는가? 늘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저희 집이 시골이었죠. 울산이었는데 서울로 왔습니다. 딸을 6가지 낳게 된 우리 어머니 심정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딸 여섯,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자존심으로 딸 여섯을 최선을 다하면서 키우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까지 시키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왔을 때 매우 힘들었어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책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 자체로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주 그냥 그렇게 시원찮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과를 지망을 했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우리 아버지는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아참 서울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대학교도 붙지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빨리 시골로 내려와, 아주 그냥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춘기와 불안 정서가 겹쳐서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은 없었고 늘 힘든 세상 내가 살아서 못하나 하면서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울산으로 내려가, 시골로 내려간 저는 한 가지 생각, 죽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항상 내가 죽을 거야, 나는 살기가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예, 울산에 내려갔다가 어느 날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내었습니다. 수면제 십몇 알, 그리고 저희 집이 가수원했으니까 살충제가 있었죠. 과수원 약. 그거를 먹고, 예, 먹었습니다. 살충제를 죽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죽자고 먹었습니다. 다. 수면제도 먹고 약도 먹었어요. 자살 시도를 한 거죠. 자, 자살 시도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야단이 났죠. 뭐가 불만인가 모르잖아요, 어른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는 그때 뭐가 불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저에게 나는 생각이, 나 서울로 보내주세요. 학원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이제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이제 내 말을 우리 아버지가 거역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또 자살 시도를 할까 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와서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6월 달쯤 서울로 올라왔는데 몇 개월 공부하지 않고 수능 보고 그다음 본고사 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합격자 발표를 전부 다 SNS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메일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학교에 직접 갔어야 됐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벽보를 그냥 쫙 붙여놔요. 그래서 시험은 쳤으니까 제가 이제 붙은지 떨어진지 합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운동장에 갔습니다. 딱 벽보를 봤더니 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이렇게 봤더니 웬 얼굴이 익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붙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인연으로 예,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살 소동까지 갈 정도로 사는 것이 피곤했고 살기가 싫었습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마음에 방황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힘있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제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자, 이런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죄인된 엄마의 배속에서 태어나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두들겨 맞고 아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 땜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속이 아픈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에 한나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성막 문 앞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타락한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성전 근처에 다닌다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나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리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질은 가만 있지 않죠. 뒤끝없다 하고 쏴붙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화내지 않고 조용히 엘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 나는 슬픈 여자라. 내 앞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거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제사장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야지 알아들을 정도로 이 시대가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쏟아 놓았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렇게 보배처럼 간직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통했다고 하죠.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 자살 소동까지 가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불안했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포들 중에 보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면, 답답하면 그것을 술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술 한 잔 하면 그 아픔이 지워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한 잔, 두 잔 술에 취하게 이 모든 육체를 버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아픔을 술로 달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술,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폭력으로, 폭언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탓이야. 당신이 제대로만 했으면 내가 이러지가 않지. 내 속에 있는 누를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분노와 억압된 감정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에게, 가장 아껴야 되는 가족에게 쏟아 놓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분들은요, 술 먹고 오면, 집에 오면 사람을 못 자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가족들이요, 사실은 더 문제가 생긴대요. 자기 자신이 정말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이어야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먹여 살린다고 죽도록 애쓰는데 그것을 가족이 몰라주고 도리어 슬슬 피하고 대면하려 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 바라보면서 배우자가, 아내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다고 상대방 탓만 하면서 늘 불만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 쏟아놓을 곳이 없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간직하고 눌러놓고 눌러놓으니 그것이 나중에는 피스톤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 완전히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발사되어지는 거죠. 분노로 폭발되어지는 것이죠. 폭력으로 폭발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힘이 없어서 폭력은 못해요. 그래도 얼마나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하는지요. 그 말 들으면은 완전히 막 간담이 순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저주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선수가 되어버리지는 않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건드리는 사람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을 해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말이 그냥 폭포수처럼 나오고 쏘아붙이며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난 누구든지 그만둘 수가 없어. 그냥 둘 수가 없어. 그치만 난 뒤끝이 없어. 폭언을 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끊어질 날이 없고 내가 있는 곳에 미움과 증오가 끊어질 날이 없고요. 온전히 상대방 탓이라고만 여기면서 오늘도 내 인생이 불만이라,
그래서 상대방만 고치면 내 인생이 평탄해질까? 형통해질까? 오직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아픔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묻어두었을 때 그것은 결국 분노가 되고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 내 삶의 열매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가정의 불화로 돌아오고요. 가족 간의 다툼으로 돌아오고요. 가족 간의 미움과 증오가 싹트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데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아픔이 곪아 있는지, 어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 하면 화를 벼락같이 내요. 다른 사람은 아 그런가? 어 그랬네요. 넘어가도 될 걸.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면서 따지고 대들고 대적하고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데 대한 분노가 쌓여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게 인정받고 귀하게 자라는 아이들 보면 괜히 트집 잡고 괜히 흉을 잡고 괜히 험담하면서 좋게 보질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부정적인 행동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이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약점과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서 늘 불안하고 늘 안정되지 못하며 나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소용돌이치는 죄인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매일 엎드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로 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악된 행동의 열매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매달려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아리고 가슴이 쓰립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감격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한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가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죠? 타락한 시대, 지도자가 타락한 이 시대, 지도자가 없는 부패한 이 시대, 신실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타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지도자가 어디 있는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한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고백하고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을 사무엘 낳게 되었고 사무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해서 그 시대를 너무나 귀한 제사장과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장케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와서 돈만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정과 가정은 찢어지고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이 헤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 아픈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타락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나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명절날 음식을 담을 때 더러운 그릇에 담았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았죠. 우리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픔 덩어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덩어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가 자신을 성찰하는 성숙한 성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여호와께 통하세요. 나의 억울함과 분노함을 여호와 앞에 통하였노라. 한나처럼 우리의 것을 통하실 때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모든 걸 내어놓는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깊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사명자죠. 그러면 나의 아픔으로 울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통하게 되면 나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많이 얻을 것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더 얻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던 나의 이기심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애달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야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먼저 내 아픔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믿은 지도 오래되고 나는 원체 믿음이 좋아서 부족한 것이 없어. 자, 깜깜한 사람은 자기 티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 부족한 것이 없어 하는 사람 깜깜한 사람이에요. 자, 깜깜한 사람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아픔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해야지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